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 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성노경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줄 아는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지역혁신정책과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알아볼까요? 예, 요즘 지역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역기업들이 어려운데요. 네. 이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제도,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이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인데 그래서 먼저 2019년 지역혁신정책과의 핵심 사업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출범시켜서 이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많은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못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그 기술과 서비스들에게 이제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기업한테는 큰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좀 지역의 어떤 이런 그 일자리라든지 어떤 지역의 혁신 성장에 굉장히 좀 기여를 이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규제자유 특구는 개별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효과들이 어떤 지역에 뭔가 커다란 좀 그 임팩트를 미쳐서 진짜 지역 경제 발전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규제 자유 특구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일단 좀 지역에만 좀 한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 규제 유예를 해줘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규제자유 특구는 기본적으로 시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역의 기업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의 특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중기부에 신청을 하면 우리 중기부가 관계부처하고 또 협의를 잘 한 다음에 또 우리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서 우리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자유 특구 신청이 가능한 업종도 뭐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런 제한은 없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 특구법, 우리나라에서 규제 샌드박스법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법입니다. 맞아요. 우리 규제 샌드박스 하면은 우리 뭐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주로 이제 금융 분야에 한정해서 이렇게 그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지역특구법은 전 분야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주 지켜보고 있는 아주 진짜 이 선도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고 예, 이런 것들 높은 것들 위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한번 일단 입찰해봐라 이런 약간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테스트하고 실험해봐라.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반길만한 소식이에요. 그런데도 이 뭔가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규제 특례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진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201개의 어떤 우리 어떤 그 메뉴판식 규제를 풀어주고 또 규제 샌드박스도 풀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재정 지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담금 감면 그리고 지금 이제 세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의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귀여운 표현이 있었어요. 메뉴판식 규제 특례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주문하려다 보면 그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 메뉴판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 어떤 뭐 특구를 만든다 그러면 대전에서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 규제 특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메뉴에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그거를 아 우리는 우리 지역 특구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그 규제 특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모아는 걸 우리가 메뉴판식 규제 특례라고 합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리면 네네.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법에 의하면은 도로 포장을 하면 도로 굴착을 3년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산업을 위해서 3년 이내에 꼭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3년이 안 돼도 굴착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걸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어떤 특례들이 그 201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201개를 어떻게 보면 메뉴판처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알기 쉽고 쏙쏙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 자유 특구에 참여하려면 기업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이 아, 우리 기업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지자체에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아주 그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중심에 대해서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참여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의문도 생겨요. 주민 입장에서 혹시 안전에 관련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건 정말 좀 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갖고 계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남발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이제 소비자들에게 또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도록 의무화를 했고 또 입증 책임도 사업자가 지도록 그런 어떤 보안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사후 그런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든든합니다. 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들어보면서 좀 마무리 지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4월 17일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특구 계획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4월 17일 날이 되면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가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 중기부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도 열고 또 특구위원회를 거쳐서 한 7월 말 내지 한 8월 초면 이제 우리 최초의 규제자유 특구가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기대가 되고요. 자, 그래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이제 규제자유 특구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어떤 공무원들 그리고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이 기회가 우리가 진짜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로 이렇게 좀 마련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서로 이렇게 좀 열심히 그 협업하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 살게 할 수 있는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 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